놀이가 전혀 안 되는 제품인데 자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네? 3,000원에 조금 넘어가. 빵 한 쪽을 가지고 딱 만들었을 때 3,000원! 네! 와! 자 지금부터 소리 시작! 출발! 안녕하세요, 마케도지상 차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특별한 재료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나? 푸아그라! 트러플, 캐비어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일단 너무 비싸요. 일단 제가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푸아그라를 만드는 방식을 보면 거위하고 오리들한테 너무 불쌍해, 너무 잔인하다고 해요. 아, 하지만 이 모든 걸 깨고 여러분들께 아주 맛있고 아주 마음도 편하게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누구랑? 아, 네. 이쪽에 계신 분은 식품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기업 주식회사 선인, 거기에서도 일식 전문 유호준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인이라는 회사에서 일식 관련된 식재료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유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자리라서 이렇게 좀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또 새로운 식자재나 새로운 네? 아이템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좀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요, 많은 부탁. 첫 만남이지만 얼굴을 딱 비춰봤는데 너무 고와요. 예쁘다는 말을 좀 들었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혹시 선인에서는 제일 원탑? 아, 아닙니다. 아, 원탑 아니에요? 선인은 더 있어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네. 내가 꼭 확인해 볼 거예요. 네. 저하고 이제 같이 영상을 전해드리는 셰프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지금 나올 겁니다. 네, 저도. 네, 봤습니까? 네. 네. 그분하고는 일단 너무 갭이 커. 와, 일단 등치부터 작고. 우와. 너무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안티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푸아그라를 먹어보질 못했어요. 네. 이게 비싸.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세계 3대 진미라고 불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푸아그라, 트러플. 프랑스 사람들의 전형적인 먹거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아, 푸아그라는 좀 어려운 식재료를 보다 접근이 쉽게끔 대중성 있게 만든 제품이 소개해드릴 제품입니다. 일단 푸아그라라고 하면 약간 좀 잔인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요리라고 해서 조금 네. 거부감이 있어요. 맞아요. 거위에 강제 급여라고 하잖아요. 간을 이제 부풀리는데요. 네. 이 제품은 국내산 오리간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오우. 여기 이제 휘핑크림과 닭가슴살을 넣어서 푸아그라 특유의 비릿한 향을 좀 없애는 게 특징이라고 아, 혹시 이게 앞에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이 또 예,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네. 푸아그라.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스프레드 형식으로 만들었다. 휘핑크림? 네. 닭가슴살? 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거 제품 그 자체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전혀 안 되는 제품인데 자,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유튜브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어떤 크림의 형태의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와 일단 먹자마자 어떤 그 풍미, 오리의 풍미인가요? 확 오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이게 진하게 올라오죠. 네, 진하게 딱 올라오고 가슴살을 넣어서 그런가? 이 담백함이 네. 와, 최고죠. 푸아그라가 원래 이런 맛입니까? 나쁜 맛을 네. 최대한 억제시키고 좋은 맛들 부드럽게 만들면서 품성을 좀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부함이 없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 푸아그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전해주실 건지 오마카세입니다. 제 식전 음식부터 마지막 디저트까지 해서 네, 8가지 메뉴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메뉴, 오늘 보여드릴 메뉴는 푸아그라 츠쿠네 산도입니다. 오우.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츠쿠네는 일본식 닭고기 왕자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산도는 샌드위치를 부르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츠쿠네랑 네. 산도랑 푸아그라 이 세 네. 가지의 어떤 꿀조합? 네. 아, 오늘 꿀조합. 자, 그러면 재료를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조리하고 우리 또 맛도 보자고요. 네, 오늘 메인으로 들어갈 푸아그라 스프레드 준비됐고요. 참깨 드레싱. 푸네가 들어가고요. 네. 반죽이 다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토핑으로 사용할 파슬리가루. 네, 파슬리가루. 가장 또 중요한 식빵. 그다음에 옆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야채. 네. 방울토마토 피클을 준비해봤습니다. 비주얼은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게 만드는 방법이 조금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방울토마토에 칼집을 좀 내신 후에 끓물에 살짝 데치시면 껍질이 벗겨지세요. 껍질을 벗기시고 매실청 같은데 이제 하루 정도 재워두시면 네. 되는데요. 네. 여기에 저는 네. 그냥 다이스랑 시소를 조금 넣어서 네. 시소향을 좀 은은하게 주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가니쉬 이거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네. 푸아그라 산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조리 시작! 출발!
봤는데 너무 고급지다. 플레이팅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플랫한 접시에 이렇게 나란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깔 대비를 위해서 좀 까만색 접시를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요즘 저희가 또 딜리버리 유행 아닙니까? 네, 요즘 배달이 네. 아주 그렇죠. 네. 포장용기에다가 또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네. 보시면 와, 크라프티지라고 해서 갈색깔 종이. 아, 그렇죠. 네. 길거리에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작은 것도 있고 가볍게 포장할 수 있는 용기들이 많기 때문에 담아서 포장도 가능하시죠. 길거리 이 로드샵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네. 좀 샌드위치 전문점이라든가 뭐 이 카페라든가 샌드위치랑 네. 네, 접목해서 같이 판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기자카야 같은 네? 데서 저처럼 술을 안 먹는 사람들. 아, 술을 안 드세요? 네, 술을 안 먹어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술을 잘 먹어요. 네. 식사를 보통 찾는 분도 많으세요. 네. 특근의 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드셔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샌드위치 음식이니까 손으로 먹어야죠. 네. 네,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네. 아, 이 맛이네. 쭈꾸네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쭈꾸네가 일단 맛이 괜찮아요. 네. 안에서 그 육즙하고 같이 해서 아까 우리 참깨 드레싱을 섞었잖아요. 네. 와, 그 아까 그 저것만 먹었을 때는 이 고소함이 조금 덜했었는데 참깨 드레싱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고소하죠? 네. 은은하게 또 푸아그라 향이 귀에 이제 올라오는 게 좋나요? 뒷맛에서 이 보니까 뒤통수에서 땡기네. 왜 토마토 이거를 같이 넣는지 알겠다. 뭔가 이게 육즙이 빠지지만 뭔가 이게 좀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는 뭔가가 좀 필요했거든요. 네. 아, 쭈꾸네 산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푸아그라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만들면 좀 더 고급스럽게. 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 이 맛있는 음식을 네. 앞으로도 7가지나 더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가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푸아그라인데 너무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푸아그라 스프레드 자체가 완전히 저렴한 아이템은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맛이 있다 보니까 네? 부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가격은 네? 3,000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빵 한쪽을 가지고 딱 만들었을 때 3,000원! 네. 와, 요만큼씩 주고도 굉장히 많이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어떤 원가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업장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축구네 산도 이거 꼭 한번 만들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맛없는 건 맛없다고 합니다. 축구네 산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유호준 셰프님과 함께한 후마카세 요리 첫 번째 푸아그라 축구네 산도를 만들어 봤고요. 함께 해주신 유호준 셰프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 어떤 거죠? 푸아그라가 들어간 네. 크림 짬뽕입니다. 푸아그라 스프레드를 이용한 크림 짬뽕. 여러분들 짬뽕 좋아하시죠? 그것도 크림도 좋아하시고 굉장히 또 취향적인 그런 메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여러분들 기대 많다고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푸아그라 스프레드의 그 담백함을 우유하고 크림이 더 극대화시켰네.